국정원 산하기관에 전 정권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검찰은 실무자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서 전 원장은 앞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였던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. 다만 당사자인 조 씨는 특가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